거듭제곱근을 구하시겠다. 3번에 거듭제곱근을 구하시겠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뭘 구하라는 거냐면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구하라 이 말이야.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구하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인수분해해서 근 직접 구하면 된다, 그지? 그게 이제 근을 구하라며,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룰 거는 이제 그런 거를 다루는 게 아니고,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표를. 자, 표는 봐. 먼저,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만 다룰 때 이야기야. 실수인 것만 다룰 때. 그럼 실수가 아닌 거는 다루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지? 실수인 것만 다룰 거야, 실수인 것만. 자, x에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를 찾는 거야. x에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요게 헷갈리니까 잘 이해해야 돼. x에 n제곱이 a다라고 할 때는, 먼저 n이 짝수인 경우부터다. n이 짝수인 경우. 그 4제곱, 4제곱근, 뭐 제곱근 이런 거. 4제곱근, 제곱근. 이렇게 짝수일 때는 a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양수가. 바로 짝수. 예를 들어서 x제곱이 마이너스 3 이런 건 안 되잖아, 그지? 그런 실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짝수. 짝수 거듭제곱근일 때는 항상 이 a가 양수가 돼. 자, 그러면 x는 뭐가 있냐면 풀마 n제곱근 a 이렇게 무조건 두 개가 생겨. a가 짝수일 때만 그렇다. 그럼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그래서 x제곱이 0, 그럼 0 하나밖에 없지. 근데 여기 a가 음수가 돼서 음수. 지금 x는 실수만 다루는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a가 음수야. 그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3. 자, 그런 x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런 x는 없다. 이제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가 될 때는 이 수가 무슨 수가 되는지 간에 모든 a에 대해서 a가 어떤 수가 돼도 마찬가지야. 모든 a에 대해서 x는 항상 n제곱근 a 하는 요 하나만 딱 생겨. 셋째. 자,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요렇게 풀어라는 거야. n제곱근 a의 n제곱. n제곱근 a의 n제곱. n이 홀수야, 요것도. n이 홀수일 때는 그냥 a라고 쓰면 돼.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절대값에 요렇게 붙여야 돼. 자, 요거는 봐라. 세제곱근 3의 세제곱, 이렇지. 3이, 요 3이 홀수잖아, 홀수. 그러면 3의 세제곱인 고 3을 그대로 쓰면 돼. 세제곱근 3의 세제곱 하면 고 3을 그대로 쓴단 말이야. 자, 4제곱근 5의 4제곱, 이렇지. 자, 4제곱이지. 4제곱일 때는 5의 절대값, 즉, 5가 된다. 그렇죠. 그게 같을 때는 그렇게 쓰면 돼. 같을 때는. 그 다음 4번 같으면 요거는 5제곱근 마이너스 3의 5제곱이잖아. 이게 마이너스 243. 홀수지. 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그대로 이렇게 빼. 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빼. 요까지는 정리됐지? 기본적인 거듭제곱 성질 n제곱근 a, n제곱근 b 하면 n제곱근 ab, 루트 a, 루트 b는 루트 ab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게 제곱근만 그런 게 아니고 n제곱근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렇다. n제곱근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렇다. n제곱근 a 나누기 b, n제곱근 a 나누기 b. 됐지? n제곱근 a의 m승에서 요 a가 양수일 때, 양수일 때는 요 m이 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를 곱하는 거라 했지.
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서 거듭제곱근 A가 되더라. 그냥 그렇게 공식으로 외워두면 돼. 그 다음 저 뒤에 분수지수 그런 거 있습니다. 분수지수. 요거를 고칠 때는 어떻게 고치냐. A가 양수일 때는 요걸 A에 N분의 M. 그래서 요런 거 앞으로 계산할 때는 요렇게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요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바로 풀면 되기 때문에 다루기가 쉬워. 됐지? 자, 그런 거를 그대로 써보자는 거지, 지금. 4제곱근 3의 3제곱 곱하기 4제곱근 3의 1제곱. 그럼 요거는 4제곱근 3의 4제곱이 되지.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된다 했으니까. 그래서 3이 된다. 요거는 3제곱근, 3제곱근은 3제곱근 128, 요렇게. 세제곱근 64가 되고, 자, 64는 4의 3승이니까 이거는 4가 된다.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있지. 그럼 여기 6제곱근 7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7의 바로 6제곱 선. 그래서 이거는 7의 7 이렇게 돼. 6, 6 같으니까. 요게 분모고 요게 분자다 이 말이야, 그지? 6분의 6, 그게 1이 됐다. 요거 두 개는 바꿔도 되지, 곱할 거니까. 요거 두 개 10이라고 3은 곱할 거니까 바꿔도 돼. 그래서 3제곱근 11제곱근 125에 11선. 그럼 요까지가 뭐가 돼? 125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3제곱근 125는 다시 5의 3선. 간단한 거듭제곱근 사용하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는 숫자가 뭐가 생략돼 있어? 2가 생략된 거야. 2가 생략된 거야. 숫자는 2가 생략된 거야. 됐지? 그러면 요거 두 개 바꿔도 되겠네. 곱할 거니까. 그럼 세제곱근, 제곱근 36 이렇게 돼. 세제곱근, 제곱근 36. 자, 제곱근 36. 루트 36은 6이지. 요건 세제곱근 6이 되는 거야. 세제곱근 6. 요것도 세제곱근 6이잖아. 빼기 2 곱하기 세제곱근 6.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세제곱근 6. 그 다음 다 뭐 지수 확장 이런 건 다 같은 바니까 쭉 다 넘어가면 돼. 자, 256의 4제곱근을 구하셔야 돼. 근을 구하라는 말이지. 4제곱을 해서 256이 되는 거. 4제곱을 해서 256이 되는 거. 요거는 4의 3승이지. 아, 4의, 4, 이게 2의 8승이니까 4의 4승이네. 자, 잘 봐라. x4승이 4의 4승이 됐어. 자, 만약 x제곱이 2의 제곱이 됐어. 3의 제곱이 됐어. 그럼 요건 x는 뭔데? 3이가 풀마 3이야, 풀마 3. 항상 실수는 두 개 있다 했잖아. 요 수가 양수가 되고. 자, x의 4제곱이 4야, 4의 4제곱이야. x는 뭔데? 풀마 4라고 해야 돼, 풀마 4. 그냥 4가 아니고, x는 풀마 4. 지금 뭐만 따지는 건데, 실수만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지? 실수만 따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자,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7. 즉,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되는 숫자입니다. 요런 수는 마이너스 3만 되겠네. 홀수일 때는 하나만. 짝수일 때는 두 개. 홀수일 때는 한 개. 짝수일 때는 두 개. X의 6제곱이 3의 6제곱이야. 그럼 X는 뭔데? 풀마 3. 실수 따질 때 그런 거야, 실수. 자, x의 7제곱이 5의 7제곱이야. 그럼 x는 5, 이렇게 한 개. 홀수일 때는 한 개. 짝수일 때는 두 개. 당연하지. 마이너스를 짝수성해도 똑같은 수니까, 그지? 그 짝수일 때는 항상 두 개가 나와야 돼. 홀수일 때는 한 개. 됐지?
자, 요런 건 다 됐고. 자, 요런 것도 지금 앞으로 요렇게 해버려. 3, 4. 12제곱근, 자, 요거는 2의 제곱의 6승이니까 2의 12승이 되는. 요게 분모, 요게 분자를 했다, 그제? 12분의 10이니까 2의 1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0제곱은 얼만데, 0제곱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야, 1. 모든 수의 0제곱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승은 4의 2승 분의 1, 요거야, 그제? 그래서 16분의 1. 마이너스 2승 하면 2승 분의 1, 요렇게. 자, 81은 3의 4승이지. 자, 그거를 4분의 3승 했기 때문에 지수법칙 3의 세제곱만 되고 27이 되네. 자, 16은 2의 4승이지. 16은. 그 다음 0.25는 4분의 1이네. 그럼 지수법칙 2의 1제곱. 됐죠? 이거 다 지수법칙. 지수법칙인데, 요런 거는 별로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자, 18번부터. 자, 이렇게 말로 되면 어렵다. 말로 된 게 어려우니까, 자, 잘 정리하면서 들어. 자, 다시 볼게요. X의 N제곱이 A. 계속 이거 묻는 거야. 이런 말로 된 거랑은. 자, N이 먼저 짝수인 경우. 자, N이 짝수인 경우는 A가 양수가 되면 풀마 n제곱근 a 이렇게 두 개. 짝수일 때는 a가 양수면 두 개. a가 0이면 0 하나밖에 없다, 그지? 그 다음 a가 음수가 됐지. 짝수 거듭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는 생길 수가 없다, 그지? x가 실수일 때 이야기. n이 홀수야. 그럼 이건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n제곱근 a 이렇게 한계가 생겨. n제곱근 홀수야. 자, 요거를 항상 잘 정리하고 있어야 요게 하기 쉬워. 0의 세제곱근은 없다. 뭘 세제곱하면 0이 되는데? 0 있잖아, 그제? 맞지?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 홀수지, 홀수. 실수인 것은 몇 개? 홀수는 무조건 한 개, 한 개. 요렇게 한 개밖에 없다. 홀수는. 5의 네제곱근 양수지. 양수다, 그제? 짝수지, 이게. 그러면 무조건 풀마 4제곱근 5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4번 n이 짝수야. 그럼 이 경우다 지금, 이제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없지. 이게 음수가 되면 그런 게 없어, 그지? 음수가 되면 두 개가 아니고 없다 이 말이야. n이 홀수야. 홀수일 때는 어떤 수든 간에 어떤 수의 n제곱은 n제곱근 이, 요거 하나밖에 없다, 있지. 그죠? 요거 하나뿐이다 해서 요게 참. 됐죠? 요런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이거를 정리해야 돼, 이거를. 요걸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 정리된 거를 머릿속에 딱 두고, 안 그러면 딱 적어 놓든가. 그걸 보면서 자꾸 이렇게 푸는 거 연습해야 돼. 이런 게 어렵다. 쉬운 게 아니고 어려워. 막 헷갈린단 말이야.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시험 또 꼭 나오는 대부분 문제에서는 다 나와.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돼. 자, 19번. 19번은 자, 이런 거는 절대 모르면 안 된다. 이런 경우. 자, 이거 계산 앞으로 어떻게 하라 했냐면, 요렇게 다 분수로 고쳐라 했잖아. A의 4분의 3. 요쪽이 분모, 요쪽이 분자. A의 4분의 3. 여기 똑바로 한 게. 다 보고 있다. 나누기 A의 3분의 4 곱하기 A의 6분의 5. 자, 그 다음에 지수법칙. A의 4분의 3 나누기니까 빼기 3분의 4 곱하기니까 더하기 6분의 5. 이해됐죠? 그럼 요거는 이제 계산할 수 있지. 통분해가지고 12로 통분하면 되니까, 그제? 자, 그게 1번.
자, 2번은 이렇게 한다. 요거를 안에 있는 요거를 항상 먼저 처리해 주는 거야. 안에 있는 요 부분은. 자, 요거는 a 곱하기. 자, 뒤에 거는 a의 4분의 1제곱 이 말이야. a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 요게 1이란 뜻이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지. 그래서 a의 4분의 5제곱. 자, 그런데 거기에 또 세제곱근이 돼 있잖아. 거기에 또 세제곱근 돼 있네. 자, 세제곱근은 몇 분의 몇? 3분의 1 이렇게.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 자, 그래서 요거는 a의 12분의 5제곱이야. 곱하면 되니까, 그지? a의 m승의 n승은 mn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게 a의 12분의 5제곱이야. 또 곱하기 이렇게 돼. 요건 a의 4분의 3제곱. 이건 바로 쓰면 되지. a의 4분의 3. 요게 분모, 요게 분자랬다. a의 4분의 3제곱.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항상 요 a가 양수일 때만 그렇게 해. 양수일 때 쓰는 거야. 양수일 때. 그 다음 요것도 요걸 먼저 해야 되겠네. 그러면 a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이니까 요건 a의 4분의 5제곱. 근데 그거에 또 5제곱이 돼 있잖아. 그럼 이거에 다시 5분의 1제곱 이렇게 돼. 자, 그랬더니 나누기 a의 5는 약분되고 4분의 1제곱 이렇게 돼. 이렇게만 정리되면 이제 그대로 12분의 5 곱하기는 더하기 4분의 4, 나누기는 빼기 4분의 5. 됐죠? 그 다음 요거는 자, 3번은 무슨 공식이냐면 지수법칙 중에 요거를 n제곱 하면 a도 n제곱 b도 n제곱 a도 n제곱 b도 n제곱. 자, a도 n제곱 a3승이 2분의 1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a3승을 2분의 1승을 하는 거니까 2분의 3승이 돼요. 곱하기. 자, B는 4승이 2분의 1승이 되니까 곱하는 거지 또. A의 M승의 N승은 MN승 곱하면 되니까 B의 2승. 그 다음에 나누기네, 나누기. 자, 나누기. A의 5승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음수가 돼도 신경 쓸 거 없다 했다, 그제? 그대로, 지수 그대로 쓰는 거예요.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승 하면 A의 마이너스 2분의 5승. 곱하기. 자, B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이니까 B의 1제곱. 이거 나누기 이거지. 자, 그럼 A는 어떻게 돼? A는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A는 2분의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자, B는 B제곱 나누기 B니까 B의 1제곱. 그럼 여기 2분의 8이니까 A4승 B 이렇게 돼. A4승 B.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요거 제곱이 요거잖아. 요거 제곱이 요거잖아. 요거 두 개 곱한 게 요거네. 그럼 요거를 x 빼기 y다 이렇게 봐. 그럼 요거는 x 제곱이고 요거는 y 제곱이고 요거는 xy 라는 거. 그럼 요 말이 x 3승 빼기 y 3승 요 공식. 그럼 요거 세 제곱을 하면 a가 되고 요거 세 제곱을 하면 b가 돼. 그래서 요게 다. 그 다음 요것도 자 시험 잘 내는 유형이다. 요런 게 뭐 자연수가 되도록. 자, 이건 일단 우리가 알기 쉽게 고치자. 요거는 2의 6승이지. 그럼 6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6승이야. 자, 그 놈의 n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n분의 6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자연수라고 했어. 이 수가. 이 수가 자연수야. 자, 그럼 2의 1제곱 이렇게 해야 자연수야, 그지? 2의 2분 이렇게 하면 자연수 아니야. 2의 이렇게 돼야 자연수단 말이야. 그럼 이 수가 그런 수가 되기 위해서는 요 n이 어떤 수가 되면 되느냐 하면 약분을 해서 자연수가 된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요 n이라는 수는 6의 약수라는 거야, 6의 약수. 그래서 n은 1, 2, 3, 6인데 그냥 1 해버리면 마이너스 6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내게.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제곱을 한 게 요거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요거 제곱한 모양이 요 모양이잖아. 그 다음, x랑 x의 마이너스 1승은 곱하면 얼마고? 요게 1이 되는 거야. 요런 관계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 해서 요거를 양변을 제곱을 할 거야. a 제곱 더하기 2ab. ab는 1이라는 거 알겠지? 2ab. 더하기 b의 제곱. 자, 양변을 제곱을 했으니까 요거는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은 7이 된다. 됐지?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봐, 여기는. 요거를 제곱을 한 게 요거잖아. 요거 제곱한 모양이 요 모양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요식의 제곱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를 제곱을 해준다. 자, 지금부터 계산하는 거는 내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수가 아니고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 요거 제곱을 하면 x. 자, 요게 2분의 1승이고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승. 2분의 1승과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서로 역수라는 뜻이야, 역수. 그래서 마이너스 2ab. 그 다음 뒤에 거를 제곱하면 플러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여기 3이랬잖아, 요거 두 개가. 그럼 요건 1이 되네, 그지? 자, 그럼 내가 구하고자 했던 요거 빼기 요거는 풀마 1이야. 제곱이 1이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해. 요거를 잘 봐. 자, 지금은 요렇게 있지만 어떨 때는 요렇게 줄 수도 있어. 요렇게. 그래서 요건지 요건지를 잘 구분해서, 자, 여기 봐. 요거 다시 쓰면 루트 x 빼기 루트 x 분의 1 요렇잖아. 루트 x 빼기 루트 x 분의 1. 요거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게 쓰면 요런. 그럼 x가 1보다 커. 예를 들어서 x가 2야, 2. 요거는 2고 요거는 2분의 1이니까 2가 더 크지. 이게 양수야, 양수. 그래서 답은 풀마 1 중에 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여기는 잘 봐라, 꼭 이렇게만 내는 게 아니고 무조건 답을 1 쓰면 안 되고, 만약에 x가 요런 수야, 요런 수. 요런 수 같으면 요거는 2분의 1이고 요거는 2분의 1분의 1이니까. 자, 이 루트 없다 해봐. 요건 앞에는 2분이고 역수는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이때는 이게 음수가 되는 거야, 음수. 그래서 만약에 x가 요렇다라고 했다면 답은 그때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게 되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거를 잘 구분해야 돼. 요거 항상 요거 보고 제곱해서 푸는 문제는 항상 요게 보통 붙어다니. 만약 이게 범위가 없었다 그럴 때는 이제 풀마 1이다 x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다음 22번 또 이제 기본적인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다. 22번. 자, 22번은 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2의 2x승을 아는 거야, 그지?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2의 4x승도 구할 수 있고 2의 6x승도 구할 수 있고 짝수는 다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수들이 지금 다 홀수 모양이잖아. 요 수들을 이제 짝수 모양으로 고칠 거야.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잘 기억해라, 시험 잘 내니까. 분모 분자에 2의 x승, 여기도 똑같이 2의 x승, 이렇게 곱해버리는 거야. 자, 곱해버리면, 자, 분배법칙, 요렇게 해봐. 2의 지수법칙 두 개 더하면 되니까 여기 4x승. 마이너스 3하고 x하고 더해주니까 2의 마이너스 2x승. 여기도 요렇게 곱하면 x의 2x승. 더하기, 요거는 그냥 1이지, 역수니까. 이렇게 하니까 봐. 요 값이 5가 되면 이거는 그거의 제곱이란 뜻이니까 이렇게 돼. 요거는 마이너스 2x니까 역수란 뜻이고. 요거는 그대로 5가 되고. 요거는 1 이렇게 돼. 그 다음 이 계산 또 봐. 막 이상하게 하지 말고 분모 분자에 5를 곱해서 계산하는 게 제일 편리한 거지. 분모 분자에 5를 그냥 이렇게 곱해주는 거야. 똑같이. 자, 곱해지면 분모는 6, 5, 30. 자, 분자는 요렇게 하면 125 더하기 1. 그럼 이거는 1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분만 더 시켜주면 거기다. 그래서 이거 시험 잘 낸데, 학교 가도 시험 잘 나오는 거고. 홀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짝수로 내가 어떻게 만들더라? 그는 그 생각만 잘 해줍니다. 홀수로 되어 있던 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짝수로 만들겠다? 그는 그 생각만.
여기에 24번. 자, 24번 또 이거를 안 풀어본 사람은 잘 풀기 어려워. 그래서 이런 유형은 이제 풀어본 사람들은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안 풀어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풀으라는 거지? 이렇게 돼. 여기서 먼저 봐. x분의 1 빼기 y분의 1이야. x분의 1 빼기 y분의 1. x분의 1, y분의 1이 어디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건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3의 x승이 10이잖아. 이렇게. 그럼 요거는 요거 두 개를 x분의 1제곱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좌변은 그냥 3이 되지. 3의 1제곱이니까. 자, 우변은 10의 x분의 1승. 또 30의 y승 도 10이잖아. 이제 똑같이 바로 쓸게, 이제. 30은 10의 y분의 1제곱. 이제 x분의 1, y분의 1이 모양이 나타났지. 그 다음에 이거를 빼고 있네, 그지? 이거를 뺀다는 말은, 지수끼리 뺀다는 말은 나눠줬다는 말이다. 10의 x분의 1승에서 나누기 10의 y분의 1승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걸 나눴지. 위에서 밑에 걸 나눴기 때문에 그게 10분의 1이 되네. 즉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네.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된다. 됐지? 자, 요것도 시험 많이 내는 형태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자, 기본적인 요 생각이 돼요. 요식하고 요식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딱 떠올라야 돼. 요 두 개를 보는 순간 A, B, B, C, C, A 그 고식이 떠올라져야 돼. 요걸 딱 보는 순간.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거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E, A, B, B, C, C, A 이런 공식이 있을까, 그지? 자, 그 중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요 세 개 중에 어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한 개를 이 식에서 구할 수 있다. 자, 그런 식이야. 이건 1학년 때 많이 했다, 그제? 이제 여기서 제곱을 하면 10이 되네. 제곱의 합이 여기 12네. 여기 2가 되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줬다는 말은 AB BC CA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같이 준 거예요. 요거 세 개 중에 하여튼 두 개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무조건 그거 써야 돼. 수학이니까 이제 문제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낸다. 이제 이거 지수법칙. 제일 처음에는 2의 자, A의 M승의 N승. 요거는 A의 MN승 이 말이 돼요. A의 MN승. A의 M승의 N승은 A의 MN승. 2의 A승에 B 플러스 C니까 A하고 B 플러스 C를 곱해줘야 된다, 그지? 자, 그래서 2의 여기 AB 더하기 AC 곱하기. 자, 두 번째도 2의 BC 더하기 AB 곱하기. 자, 세 번째도 2의 CA 더하기 BC. 이제는 밑이 다 같으니까 곱하면 지수끼리 다 더해버리면 되죠, 지수끼리.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이렇게 곱해버리면 돼. 자, 더해버리면 돼. 그게 이제 곱했다는 말이에요. 자, 더하고 보니까 여기는 지수가 어떻게 돼? AB도 두 개, BC도 두 개, CA도 다 두 개씩 있지. 근데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돼.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돼서 4분의 1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26번. 우리가 ABC의 N승이 자연수가 되시오. ABC의 N승이 자연수가 되시오. 자, ABC의 N승은 ABC를 먼저 구해봐야지. 여기서 A는 어떻게 구해? A는 7의 2분의 1승. 그 다음 B는 13의 5분의 1승. C는
15의 6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A, B, C를 곱했다는 이 말은 요거 세 개를 곱했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7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13의 5분의 1제곱 곱하기 15의 6분의 1제곱. 이게 A, B, C야. 자, 그거를 N제곱을 해야 돼. N제곱. 자, N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는 7의 2분의 N제곱 곱하기 13의 5분의 N제곱 곱하기 15의 6분의 N제곱. 이게 됐죠? 15의 6분의 N제곱. 됐죠? 3번째. 이게 자연수예요, 이게. 그러면 7의 뭐 2제곱 이렇게 돼야 자연수예요, 그지? 아까 했듯이 이게 분수로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분수가 안 되려면 2가 약분이 되면 되잖아. 여기도 5가 약분이 되면 되네, 그지? 여기도 6도 약분이 되면 돼. 그래서 n은 어떤 수가 되면 되느냐 하면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고 6의 배수가 되면 된다. 그럼 뭐의 배수가 그 배수가 돼? 30의 배수가 됩니다. 30의 배수. 그래서 N이 30도 되고 60도 되고 다 이렇게 되는데 제일 작은 N을 구하죠. 여기도 30을 다 집어넣다. 다 약분이 돼서 이게 다 자연수로 바뀌어 버리죠. 그럼 이 수 전체도 자연수가 돼요. 이런 건 한 개만 생긴다. 이걸 항상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27의 세제곱은 일단 홀수지. 홀수면 요 수하고는 관계없다 있지. 세제곱은 27 이렇게 돼. 근데 여기 풀마 돼 있으니까 틀렸지. 요거는 세제곱은 홀수네. 또 그럼 여기 2라는 말이지. 요거는 그럼 실수인 것은 없는 게 아니고 세제곱은 2 이렇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틀렸지. 이것도 16의 네제곱은 이제 짝수지. 짝수면 무조건 풀마 네제곱은 16이 되는 거야. 요게 2잖아요. 그래서 풀마 2다. 요거는 맞는 말이야. 짝수야. 요거는 굳이 9. 네제곱근은 4개가 아니고 2개만 있다, 그지? 이제 알겠지, 이런 거나? 한 개만 돼, 그지? 25의 제곱근 짝수지. 그럼 짝수면 요게 양수기 때문에 한 개가 아니고 2개가 돼야 돼. 자, 네제곱근 짝수지. 그럼 요거의 네제곱근은 두 개가 돼야 되지.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네, 틀렸어. 이제 다 확실하게 알겠지, 이제. 제곱근 구는, 이거 조심해야 돼. 제곱근 구는, 다른 말로 하면 루트 구는 이 말이야, 그지? 이건 그냥 3이잖아, 3. 풀마 3이 아니고. 그래서 9의 제곱근이 아니고, 제곱근 구 하는 거는 루트 구, 이 말이야. 세제곱근 7. 그냥 이런 수를 나타내는 거야. 수를 읽은 거야, 그냥. 근데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했으니까 이게 틀린 말이야. 자, 제곱근 짝수지. 그럼 음수가 되는 건 없다, 그지?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홀수지, 홀수네. 그럼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해서 요 말이 맞다. 알겠지? 42, 43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자, 요거는 자, 네제곱근은 각각의 네제곱근이랬지. 그럼 요거는 2가 생략된 거랬지. 그 요거는 8제곱근 2의 5승이고 자, 분모는 3, 4. 12제곱근 3. 이렇게. 일단 그대로 두고 요것도 여기 2가 있는 거랬죠. 2. 그럼 6하고 2니까 요건 12제곱근 3이 되고 요거는 6n제곱근 2의 9제곱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됐다 했어.
자, 12제곱권 3은 똑같으니 약분돼서 없어져 버리지. 자, 그럼 요거는, 요거 나누기 요거지. 이거 나누기 이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2의 8분 5제곱. 나누기. 요거는 2의 6n 분의 9. 2의 6n 분의 9. 이렇게. 그럼 3이 약분되지. 3이 약분되면 2n 분의 3. 이렇게. 자, 나누기니까 8분 5에서 2n 분의 3을 빼면 되겠지. 나누기니까. 근데 그게 우변에서 뭐라 했냐면, 요거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8분의 2제곱. 즉, 2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이꼴 요거 그것만 다 계산해 줍니다. 됐죠? 요것도 봐. 12제곱근 A, 15제곱근 A. 자, 나누기니까 미리 곱하기로 고쳐버릴게. 분자 먼저 쓰자. 12제곱근 A, 45, 20제곱근 A, 15제곱근 A, 20제곱근 A. 약분, 약분, 약분. 그 다음에 이거 비교하라 했다. 크기 비교하는 것. 제곱근, 제곱근이니까 4제곱근, 5제곱근은. 그럼 이거는 5의 4분의 1제곱. 자, 이거는 3의 3분의 1제곱. 요게 제곱근이 생략된 거다, 그치? 그럼 10의 6제곱근이니까 10의 6, 10의 6분의 1제곱.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비교해, 그치?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전체를 똑같이 거듭제곱을 해버린 거야. 지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몇 제곱을 해주면 돼? 12제곱을 해주면 되잖아. 12제곱. 그럼 이제 지수가 자연수로 다 바뀌잖아. 5의 3제곱, 3의 4제곱, 10의 2제곱. 그럼 요 수를 비교하면 이건 125고, 81이고, 요게 101. 그럼 이게 제일 큰 수, 두 번째, 세 번째. 됐죠? 요거 비교하는 거, 시험 나온대. 요거는,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4분의 1은. 그럼 2분의 1의 제곱인데,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 요거는 6분의 1의 4분의 1제곱. 요거는 17분의 1의 6분의 1제곱. 이제 몇 제곱 해야 돼? 12제곱을 해줍니다. 12제곱. 그럼 이제 지수가 자연수로 바뀌니까, 요게 3, 4, 10에서 8이지. 그럼 2, 2분의 1의 8승은, 2분의 1의 8승, 2의 8승이니까 256이네, 그지? 요거는 3승이지. 6의 3승은 36 곱하기 6 하면 6, 6이 36, 36, 18. 216분의 1. 요거는 2가 되네. 그럼 17의 제곱. 그럼 17의 제곱이 제일 숫자가 크지. 그럼 분모가 작을수록 큰 수니까 요게 제일 큰 수,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자, 그런 거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50번에 2번 한번 볼게. 자, 이렇게 음수가 있으면, 음의 지수가 있으면 보기가 불편하지. 요럴 때는 분모 분자에 둘 다 뭘 곱해버리냐면 3의 12승을 곱해버려. 분모 분자에 3의 12승을 곱해버리면, 자, 요렇게 곱하면 3의 제곱, 요렇게 곱하면 3의 24제곱, 자, 요렇게 곱해보면 3의 22제곱, 요건 3, 3의 0제곱. 이렇게. 자, 이런 문제들은 다 마찬가지야. 요 시험 나왔으니까 잘 봐라. 여기서 3의 제곱을 묶어내서 1 더하기 3의 22제곱. 분모가 1 더하기 3의 22제곱.
약분. 이런 식으로 다 계산. 똑같은 지수를 묶어버리면 돼. 똑같은 지수를. 그럼 이 갈로 부분이 항상 똑같이 나타나. 그럼 그게 안 똑같으면 계산 못 해도.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거 이거는 8승근 A지 그럼 바로 쓰면 되겠네 A의 8분의 이렇게 분수로 다 고쳐버려 계속 곱하는 거야 그 다음 요거 계산한다 제일 안에 것부터 제일 안쪽에 있는 요거부터 요거는 A의 1제곱 곱하기 A의 2분의 1제곱이다 그래서 A의 2분의 3제곱 거기에 밖에 또 루트가 있잖아 그지 자, 루트는 항상 요거의 2분의 1제곱. 그럼 A에 곱하니까 4분의 3제곱. 그 앞에 또 A가 곱해져 있지. 그럼 곱하기 A 이렇게 돼. 그럼 A에 요게 4분의 4니까 4분의 7제곱. 그거에 또 루트가 있잖아. 루트는 항상 요거의 2분의 1제곱. 그래서 A에 8분의 7제곱. 그 뒤에 게 A에 8분의 7제곱. 그럼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A에 8분의 8제곱. 그 다음에 57번 저 앞에 보고 한번 풀어봐 57번 요 말은 p 제곱이 q다. 이렇게 푸는 게 좋겠지. 다 있나? 다 묻은데 3분의 8 동인이 오늘 시험 치고 가 시험 못 친다고? 너는 그럼 내일 와가지고 오전에 왔잖아.
정우, 얼마 더? 오픈은 나? 모르겠나? 현상이 풀었나? 이것들이요. 언제? 아름이. 오, 머리야. 창우. 자, 보자, 보자. 내가 잘못했다. 자, 봐라. 제일 심해, 루트 A잖아. 여기 2가 생략된 거니까, 루트 A는 A가 2분의 1성이 말이지. 곱하기. 세제곱근 A네. 그건 A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네제곱근 A네. A의 4분의 1제곱. 그럼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잖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럼 A에, 그럼 12분의 6 더하기 4 더하기 3. 해서 A에 12분의 13제곱. 요게 P다, 그지? 이제 Q. 요거부터 먼저 해야지. A의 1제곱 곱하기 A의 제곱근 A의 K성은 2분의 K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A의 1 더하기 2분의 K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에 또 루트가 돼 있잖아. 루트가 돼 있으면 요거에 2분의 1제곱이란 말이지. 그러면 A의 2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K 곱하면 되니까. 자, 거기에 또 곱하기 A 돼 있잖아. 그럼 여기다 1만 더 더하면 되지. 이렇게. 그럼 이제 P제곱이 Q네. 자, P제곱은 요거를 제곱한 거니까 요거 전체를 제곱을 하면 A의 6분의 13이다. 그게 A의 6분의 13이 되고 그게 요거하고 같단 말이야. 2분의 1에 1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요거. 양변에 먼저 6을 곱해버리자. 자, 13은. 자, 6을 곱하면 여기 3이 되지. 그럼 3 더하기 2분의 3K 더하기 6. 그럼 여기 9에 9 빼면 4가 되고. 그럼 K는 3분의 8이다. 3분의 1 안 했나? 8이 했나? 사기치는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자, 1번 또 풀어봐, 1번. 이런 거 못 풀면 안 돼. 이런 거 시험 나온대. 차근차근 해봐, 앞에서부터.
아니, 답 나왔나? 답 나온 사람. 보자. 왼쪽 거는 요거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요까지. 요까지가 A의 1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4제곱. 그럼 요게 A의 3분의 7제곱입니다. 3분의 3 더하기 3분의 4입니다. 근데 그 바깥에 또 루트가 있잖아. 바깥에 루트는 제곱근이니까 2분의 1제곱. 그럼 곱하면 A의 6분의 7제곱. 자, 거기다가 다시 A 제곱이 곱해져 있지. 곱하기 a 제곱. 그럼 여기 6분의 10이니까 a의 6분의 19가 되네. 자, 그 전체에 또 2분의 1승이 되어 있잖아. 그럼 전체에 2분의 1승을 해버리면 a의 12분의 19제곱. 이게 좌변이야. 자, 우변은 요거 먼저 정리하자. 세제곱근 하니까 요거 12제곱근 a의 n제곱이고, 밑에는 여기 2가 있는 거라 있지. 자, 곱하면 6제곱근 a의 5제곱. 그럼 요거는 A의 12분의 N제곱 나누기 A의 6분의 5제곱 말이죠. 그럼 요건 A의 12분의 N 빼기 6분의 5 이렇게. 자, 요게 요거하고 같다면 되죠. 요게 12분의 19하고 같습니다. 자, 양변에 12 곱해버리자. 그럼 N 10 equal 19. 자, 넘어가니까 N은 29가 됩니다. 발음 맞았나? 이해되나? 그 다음에 2번 또 해봐, 2번. 계속 하는 방법이 똑같아.
다음 남은 사다. 정원이 안 되나? 실진이. 딱 나왔나? 동이 나왔나? 다음 만든데. 어? 아니면. 5분의 1이라는데. 또 밤나무 사라. 얼마? 15? 15분의 1? 또? 답 못 들어. 어? 뭐라고? 또 답 나온 사람? 동안 얼마? 뭐 나왔나? 자, 같이 해보자. 자,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요까지를 먼저 해야 돼, 요까지를, 그지? 3의 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1 제곱을 하니까 3의 2 더하기 4분의 1. 그럼 여기 4분의 8이니까 4분의 9가 되네. 그런데 그 바깥에 또 전체 세제곱근이 돼 있지. 전체 세제곱근이 되시면 요거에 3분의 1 제곱이. 그럼 3의 4분의 3 제곱까지 되네. 자, 거기다가 3의 세제곱이 곱해져 있지.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럼 3의 요게 4분의 12니까 4분의 15 제곱이 돼요. 그거에 n 제곱근이 돼 있잖아. 그럼 그거에 n분의 1입니다. 자, 그럼 결국 4n분의 15가 된다. 요거는 3의 4분의 3 제곱이지. 4분의 3. 자, 요거는 4는 약분 뽑혀지면 요거는 없어져 버리지. 약분. 그러면 3n이 15니까 n은 5가 돼야지. 동이 제곱 하네. 동은 얼마나 했지?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지? 이게 왜 그렇게 안 되노? 그 다음에, 자, 59번 대가. 요게 정수가 되도록, 그럼 빨리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몇 제곱을 하면 요게 정수가 되는 거. 그런 자연수 n의 최소값 찾아. 그럼 똑같이 아까 같이 정리하라는 거야. 정리.
양이 얼마? 뭐? 종우 3 재진이 아름이 12 3이 이기나 12가 이기나 이게 나왔나? 한지 이거 왜 이래 안 되지? 자, 여기까지 먼저 하자. 이건 4제곱근이 아니지. 4 곱하기야, 그제? 4 곱하기 루트 4, 이 말이야. 루트 4는 그냥 2잖아, 2. 그럼 이건 8이네, 그냥 8. 8은 2의 3승이지. 자, 4는 2의 제곱이지. 자, 4제곱근 4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4분의 2제곱. 즉, 2의 2분의 1제곱.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2의 5 빼기 2분의 1이니까 2의 2분의 9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또 세제곱근이잖아, 밖에. 그럼 그거에 또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제곱. 그러면 2의 2분의 3제곱이 돼. 자, 요거를 몇 승을 해야지만 이게 자연수가 되노? 자, 제곱만 해주면 돼. 제곱. 그지? 요게 정수가 되도록 고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가 되는 거야. 몰사. 선생님, 왔었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72번 요런 이유죠. 72번. 자, 2x승을 알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분모 분자에 a의 x승을 곱해서 지수가 다 짝수가 되도록 만들면 된다 이제. 그래서 분모 분자 ax 곱한다. 자, 분모 ax 곱하면 a의 요거는 2x 더하기 1. 자, 여기도 ax승을 곱하면 a의 2x 마이너스 A, 2x는 10이라 했잖아. 그럼 10 더하기 1, 10 빼기.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x승을 곱한다, 이런 뜻이야. 자, 73번은 봤다. 자, 요 식은 요렇게 보는 것보다는 항상 분모분자 AX승을 곱해버려야 돼. 그래서 A의 2x 빼기 1, A의 2x 더하기 1. 그렇지. AX승을 곱하니까. 그럼 요게 3이 됐잖아, 3. 그럼 양변의 요 분모를 곱하자. 그럼 A의 2X 플러스 1은 3에다가 A의 2X 마이너스 1. 즉, 3 곱하기 A의 2X 빼기 3. 이렇게. 자, 3은 여기로 오고, 요거는 아, 2X, 요 플러스 1이지. 자, 3 곱하기 A의 2X는 그대로 있고, 요거는 오른쪽 이항하면 마이너스 A의 2X. 자, 숫자들은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 마이너스 3이 이렇게 1하고는 되니까 이게 4가 됩니다. 자, 요것이 2 곱하기 A의 2X승인 거 알겠지? 3X에서 빼기 X 이렇게 보면 됩니다. 3 빼기 1이 2니까. 그게 4다 말이야. 그래서 A의 2X승의 값이 2가 됩니다. 여기서는 똑같은 식으로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되겠노? 3의 x승을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3의 x승을 곱해서 3의 2x승에 관한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3의 2x승이 그게 9의 x승이잖아. 그럼 요것만 구하면 뒤에 거는 그거 역수. 그럼 결국 여기서 뭐 구하라는 거냐면 3의 2x승을 구하시오. 이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요거를 금방 했던 요 똑같은 방법을 해서 3의 2x승 값 구해봐. 분모 분자에 3의 x승을 곱해야 돼. 분모 분자에 3의 x승을 곱해.
3의 2x승을 구하라고 했다. 일요일 날 시험 친다, 그제? 친댔잖아. 도함수 활용. 뭘 처음 듣는 거지, 씨. 두리두리. 했잖아. 일요일 날 저, 9시 반까지 늦지 말아야 수업을 먼저 할 거거든, 그날은. 그래갖고, 토요일, 일요일 동안 내가 도함수 활용 복습함 하고 할 테니까, 일요일 날 늦지, 안 늦고, 저 시간 딱 맞춰봐라. 그래. 수업 마치고 그랬는 건 칠 거다. 자. 3의 x승을 곱하자. 그럼 요거는 3의 x승 곱하면 어떻게 돼? 3의 2x승이 되죠. 3의 x승 곱하기 3의 x승, 이 말이잖아. 그치? 3의 2x승. 요거는 3의 x승 곱하면 역수니까 1이네. 요거 3의 2x승이야. 요건 역수니까 곱하면 1이네. 자, 요 놈이 3분의 1이다. 이 말이야. 자, 3의 x승을 셈 a로 바꿔놓을게. 헷갈리면. a 빼기 1, a 더하기 1이 3분의 1이다. 여기서 a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이해되나? 자, 그럼 요렇게 곱하면 3a-3은. 자, 요렇게 곱하면 a 더하기 1. 요렇게 하면 2a가 4가 돼. 그럼 a는 2가 돼. 즉, 3의 2x승, 요게 2단 말이지. 2 나온 사람. 그럼 맞아. 이거 구하라는 것은 요게 2잖아. 9의 x승이 3의 2x승. 그럼 요거는 2분의 1 해서 답은 2분의 3이다. 그 다음에 75번째 하나만 더 풀어봐. 그것만 풀고 마치자. 75번. 잘 생각해봐. 이제 지금 요거는 분모 분자에 뭘 곱하면 될까를 잘 생각해봐. 분모 분자에 어떤 수를 잘 곱해야 돼? 분모 분자에는 뭘 곱해야 되겠노? 잘 생각해봐. 뭘 곱해야 왼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노? 상우,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되겠노? 그렇지. 2x승을 곱해야 되겠지. 그래야 4x를 이용할 수 있겠노. 됐나? 아, 잘 안 보이나, 혹시? 보이지? 자, 2의 2x는 곱해. 요거는 뭐가 돼? 2의 4x. 요거는 1. 요거는 2의 8x. 2의 마이너스 4x. 2의 2x승을 분모 분자에 곱합니다. 그럼 요거는 3이니까 3 더하기 1. 자, 8x승은 뭔데? 4x승의 제곱이란 말이잖아. 그럼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 요건 3분의 1, 요렇게.
그럼 분모 분자 3을 곱해버리면 3, 4, 12. 27 빼기 1, 26. 그러면 6분의 13이다. 됐지? 자, 제일 뒤에 4명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졸로 자리 옵니다. 감사합니다.